fit the size. 잘생긴 코디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생겨 보이고 싶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옷을 입니?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 연애하고 싶은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룩은 남자다운 느낌을 확 주면서 트렌디한 요소도 담고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간지까지 날 수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 오늘 싹 가지고 올 거야. 어딥니까? 바로 도프 제이슨. 내가 매년 가죽 브랜드 중에서는 도프 제이슨만 광고를 하는 것 같아. 몇 번씩 입어보니까 도프 제이슨만한 브랜드가 없더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번 컬렉션은 도프 제이슨에서 특히 레더와 다양한 소재, 스타일의 균형감이 있는 시너지의 효과를 두고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도프 제이슨 상의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뭐야? 도프 제이슨 패디드 모터사이클 자켓. 야, 이거 내가 FW에 입어본 자켓 중에 손에 꼽게 마음에 들어. 도프 제이슨이 가죽 정말 잘 만드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런 제품들까지 잘 만들 거라고 상상을 사실은 못했거든? 어렸을 때는 가죽 자켓을 정말 많이 입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이런 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물론 가죽 자켓도 추천해주긴 할 거지만 오늘 첫 번째로 너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이야. 완전 트렌드한 하이엔드 감성을 담고 있는 모터사이클 자켓에 몸이 진짜 나부져 보임. 지금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가 있어. 아무래도 이 안쪽에 충전재가 들어있기도 하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살짝 더울 수는 있지만 초겨울까지는 그냥 으뜩의 쉐기야 오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포뮬러 레이싱 자켓 보머 형태를 기반으로 제작한 제품이고 입체적인 배색 패널, 여유로운 수납, 스타일링할 때 활용도까지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 깊이도 딱 적당하고 깊어요. 툭 찔러놨을 때 그 시크한 매력을 잘 담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포켓이 하나 있어. 띠끼야! 띠끼야! 사이즈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시보리도 짱짱해요. 이런 제품들 스타일링할 때는 슬랙스 같은 거는 입지 마세요. 예, 그건 피해주시고요.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켓에 반항의 상징인 데님을 입어버린다? 그럼 간지 오라야지. 그리고 벨트는 트렌드하게 이런 거 하나 들어가주면 또 이제 스타일링할 때 맛이 제대로 살아보이잖아. 완전 트렌드의 결정체. 나도 막 불편하고 너무 멋부리고 이런 룩들 안 좋아하는데 이 정도가 딱 이제 내가 평상시에 즐길 수 있는 마지노선의 스타일링이지 않을까. 컬러는 블랙 에크로 한 가지로 나왔고 20% 할인에 5% 할인 더해가지고 17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 이거는 진짜 가성비도 최고야. 가성비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이런 디자인성까지 가정한 거야. 야, 이거는 간지난다. 솔직히 너희들이 봐도 좀 간지가... 에,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너무 이렇게 또 어스레를 떨었네요. 다음 제품으로 갈 거야! If 나는 나쁜 남자야! 요 정도 느낌으로도 이제 싹 입어줘 버리는 거지. 매력적인 남자, 연애하고 싶은 남자. 근데 연애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마. 형이 그럼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정도 설정을 우리가 하고 들어가자고. 형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상의는 도프 제이슨의 비건 레더 오르카 자켓. 컬러는 블랙 한 가지고 15%에 5% 특별 할인 더해가지고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레이싱, 모터사이클 트렌드를 담고 있는 제품이지. 원래는 좀 빈티지한 맛이 있었는데 좀 징그럽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요 정도 질감으로 나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또 형이 이런 거 입을 때 블랙 앤 화이트 너무 톤 대비가 쨍하면 안 좋아하잖아. 약간 좀 아이보리한 느낌으로 들어간 이렇게 컬러 배색이 들어갔고요. 이 패널이 되게 구조적으로 밸런스 있게 잡힌 것 같아. 나보다 마른 체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퇴폐 섹시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고 나같이 좀 체격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건장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바지까지 싹 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로 싹 맞춰버리니까 이거 느낌은 어떻습니까? 두드러지는 게 가장 섹시하고 보편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거기 약간 힙스러움 넣은 거야. 자연스러운 크랙 레더 원단감에 곡선 형태의 커브드 포켓. 이런 게 막 절개 같은 걸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절개로 쓰이는 김에 포켓까지 만들어버려가지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져가버리는 남자다운 느낌으로 싹 해가지고 난 아픈 남자야. 아하, 여기까지. 세 번째는 도프 제이슨 워싱 레더 바이커 자켓. 바이커, 모터사이클, 레이싱 아주 뭐 그냥 그 트렌드 다 가져가는 거야. 또 그 키워드가 가죽 자켓이랑 빼낼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잖아. 상하이 적당하게 저스트로 맞아버리니까 이건 남자다운 느낌 제대로 오라이 할 수 있는 오라이 자켓입니다. 예, 오라이 자켓. 앞에 소개한 제품 두 가지는 이번 시즌 도프 제이슨에서 트렌드를 넣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 이런 실루엣들은 원래 도프 제이슨에서 잘하는 제품입니다. 트렌디한 크롭 실루엣에 군더더기하는 바이커 자켓 스타일. 근데 이런 가죽 자켓들 중요한 게 뭐야? 재봉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이랑 그 기계도 다르고 이게 두꺼워요. 원단 자체가. 그리고 비건 레더지만 비건 레더티가 최대한 안 나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봉제가 있는데 이런 봉제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국내 브랜드에서 도프 제이슨이 정말 잘하지 않나. 뭐 적정선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죽 자켓 중에서는 최고다. 다른 타 의류랑 만드는 공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죽은 형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본 아이템일수록 가죽 전문 브랜드에서 사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법이고요. 완전 트렌디한 느낌으로 그 브랜드 감성이 묻은 제품을 구매하겠다? 아 그러면 인정. 서양 남자가 추구하는 멋이랑 동양 남자랑 추구하는 멋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게 당신의 체형에 당신의 스타일에 가장 잘 맞을 것이다. 이 정도로 싹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빈티지 워싱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 이렇게 살짝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사랑스럽다 한다면 그냥 기본 아이템 비슷한 쉐입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 형 나는 이거 빈티지한 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면 이 제품으로 가시면 돼. 이 워싱 자체도 다 핸드워싱으로 나왔는데 15% 5% 할인해가지고 13만원에 판매하는 거면은 야 이 가성비로는 이미 대중한테 인정을 받은 브랜드여가지고 만듦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스타일링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잘 만든 가성비 레더 자켓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은 도프제이슨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도프제이슨 워싱 레더 스트럭처드 보머 자켓입니다. 내가 도프제이슨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해. 정말 거친 남자의 향기가 가득 묻어있는 자켓이거든. 근데 형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스타일이 그날 입고 나간 옷이 애티튜드에 영향을 준다. 너가 만약에 이 제품을 입어버리고 가부장적인 남자로 막 변할 것 같아. 아 자기야 일로 와봐! 밥 차려놔 새끼야! 주머니에서 싹 꺼내가지고 안경으로 중화시켜주세요. 예, 스마트한 느낌 싹 가져가게. 남성적인데 약간 좀 부드러운 구석도 있을 것 같고 나한테는 상냥하게 대하는 야 그런 남자 매력적인 남자 연애하고 싶은 남자 Hit the side. 이런 자켓들이 보머 자켓들이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살짝 이렇게 여유감 주고 싶을 때는 주고 올리고 싶을 때는 올리고 다 풀어 제낄 때는 제껴버리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면 되고요. 밀리터리 무드가 나는 자켓이다 보니까 내가 좀 남자답고 싶다? 오빠이고 싶다? 어렸을 때 남자들 어때? 같은 동갑 여자애 좋아해도 여자애들이 맨날 오빠오빠 거리고 약간 좀 마음 아프잖아. 그럴 때 갑자기 다음날에 내가 오빠가 돼서 돌아올게. 지연아! 슬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보여줬던 제품처럼 핸드워싱 기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을 넣어놨습니다. 그냥 기본 제품도 있어. 취향이 맞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지어져 있는 합경 목걸이가 아니라 벨트. 도프제이슨 벨트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이 벨트를 착용하고 있잖아.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얇은 벨트를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좀 옹졸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빈티지 샵에서 이런 벨트 12만원, 13만원에 판매하니까 이런 거 하나 사거나 하고 좀 내가 마른 체형이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섹시함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도프제이슨 벨트들도 나쁘지는 않죠. 웨스턴 디테일로 싹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좀 내가 마른 체형이다, 표준 체형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가시고요. 내가 덩치가 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매하지 마. 아무리 광고라 그래도 사람에 맞게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고 러프하고 야생적인 야만적인 남자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제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크롭하고 품이 여유로워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쉐기 쉐기야. 다섯 번째로 내가 추천해주는 제품은 도프제이슨의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프리미엄 랜스킨 베지터블 프라이트 보머 자켓. 이런 식으로 싹 매치해주면 돼. 가격대가 조금 있어. 뭐 15% 5% 할인 들어간다 그래도 33만원이야. 근데 리얼레더 33만원 이거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 어떤 친구들이 구매하면 좋냐. 아 형 나는 트렌드 그런 거 모르겠고 사과해요 나한테. 이게 아니라 트렌드 그런 거 모르겠는 사람들이 아 가죽 자켓 하면은 평생 입는 거 아니야 형? 적당히 남자답게 스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추천해줘 하면은 이런 제품 추천을 하는 겁니다. 형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죽이 돈 쓰기 좋은 품목이거든? 돈을 쓰면 쓸수록 이 느낌 묵직한 맛이 달라요. 근데 33만원에 요 정도 질감 느낌 내는 거 이거 쉽지 않아. 화면상으로 너희들이 느낄진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을 하는 PD나 나는 확실히 느껴져. 보면은 이 묵직함도 다르고요. 약간의 광택도 다르고요. 그리고 리얼레더를 이 만지는 느낌 예. 이게 또 달라요. 만약 아직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가성비로도 충분히 엔조이하시면 되고요. 30대가 넘었는데 괜찮은 질 좋은 가죽 자켓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라는 거지. 도프제이슨이 가성비 라인만큼이나 프리미엄도 탄탄하게 있어요. 프리미엄 라인 위주로 브랜드를 전개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가성비에 대한 니즈가 크니까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잘 되긴 하더라고. 근데 도프제이슨은 원래 이런 프리미엄 레더를 만드는 곳이었다 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군 항공 점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고 빈티지하면서도 몇 번 입은 듯한 질감이 나옵니다. 베지터블 워싱 특징이 오묘한 광택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에는 이 안감이 삥줄이 들어가 이렇게 파이핑 디테일 싹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운 맛을 살려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싹 이런 식으로 통기성도 좋고 활동성도 좋게 이런 식으로 절개가 다 들어가 있고 지퍼 묵직하게 투웨이 지퍼로 싹 입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저스트하게 입는 아이템들은 덩치가 있고 대가리가 큰 나보다는 표준 체형, 마른 체형, 혹은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입었을 때 그 섹시함. 야, 그 섹시함의 농도가 살짝 다르긴 해요. 형 비주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없잖아. 근데 하지만 이게 확 돼가지고 얼굴을 잘라버린다? 야, 바로 연애하고 싶어질 거야. 연애하고 싶은 남자 알파메일 호소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이 싹 한번 가볼게. 연애하고 싶은 남자로 거듭나자. 새끼야 이러면 어떤데? 예, 연애하고 싶은 마음 싹 들지 않아요? 엉덩이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을 때 엉덩이 예쁘게 떨어지는 청바지 하나 또 이제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셀비지 근본 브랜드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입는 거잖아. 가죽 자켓도 퀄리티가 좋은 걸로 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카프리용이고요. 이걸로 한번 돌아볼게요.
다음은 연애하고 싶은 남자의 주말 데이트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핏도 괜찮고요. 여기 그래픽 찍힌 정도도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오토바이 데칼로 싹 이렇게 시즌 컨셉을 제대로 담은 맨투맨,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핏이 일단 너무 좋아. 어느 정도 다 부져 보이는 이런 실루엣이 나오고요. 중량감 있는 헤비줄에다 피그먼트 다잉 돌려놓으니까 되게 탄탄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느낌. 맥주로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 제품은 블랙, 블루 두 가지 컬러로 20%에 5% 특별 할인 더해가지고 6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느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고 탄탄한데 어느 정도 입기에는 편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으띵! 도포제이슨 광고 받아왔는데 할인율 이런 거 조율 안 하면 서운하잖아. 원래 도포제이슨에서 잘 판매되고 있던 스테디셀러들 있지, 기본 라인들 한번 사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제품들 40만 장 누적 판매 기념으로 형 영상 올라갈 때 같이 세일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고. 스테디 제품은 8가지에 한해서 추가 특별 할인에다가 플러스 2주가 10% 더 할인해 주는 거야. 윈드브레이커 자켓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추라임 엔조이 이때 하는 거야. 이때 하는 건 언제 하냐. 그리고 10월 17일까지 신상품 기본 할인에다가 5% 추가 쿠폰 할인까지. 그럼 너희들이 이번 가을 겨울에 알파 메일이 되길 바라면서,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매력적인 남자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에이 끼야 끼.